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와. 시간 피곤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여기 아직 정원을 꾸며야 되는데 못 꾸몄어요. 아, 여기가 정원 자리예요, 선생님? 네. 아. 살면서 돈을 벌쩍 하려니까. 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아. 선생님. 너 여기서 만나니까. 네. 네. 이사하시느라고 엄청 힘드셨죠, 선생님? 네. 네. 제가 이제 여기를, 네. 이제 그, 원래는 조그만 집 하나 얻어가고 살려고 했는데, 네. 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어요. 아. 집을 살 수밖에. 네. 쉬는 공간이니까, 네. 편한 거를 진행 해가지고, 아. 결정해갖고, 사실, 이제 인테리어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아, 집 너무 이쁜데, 선생님? 괜찮아요? 네.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네네. 여기는 화장실이라 비공개고, 네. 화장실. 여기는 이제, 와. 네, 저기, 손님방, 손님방. 아, 손님방이요? 네, 누가 오면 자는 방. 와, 손님방도 네. 이렇게 이쁘게. 네. 손님방이고. 네. 네. 네, 인테리어 이런 거는 전부 다. 네. 제 남편이 신경을 썼어요. 아, 감각이 좋으시네요. 네, 색깔도 다 남편이 정했고. 네. 그냥 여기는 이제 평수는 62평. 네. 제가 폐쇄 공포증이 좀 있으니까 좀 넓은 평수를 샀어요. 아. 네. 근데 부산이 생각보다 집값 어마어마하게 비싸갖고 쓰러질 뻔했어요. 아.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했어요. 부산 비싸죠. 여기는 손님방이요. 네. 손님방. 저는 이제 보다시피 이제 그 우리 아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네. 남편하고 둘이 여기서 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남편은 일 때문에 이제 자주 앱으로 나가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법당은 따로 있어요. 저 부산 시청. 네. 거기 있다가 부산. 네, 이따가 또 전화, 예, 전화식, 예, 하시죠. 여기는 평수가 크니까 주방도 좀 이상스럽게 하는데, 주방은 이렇게, 다른 데를 뭘 싸도 제 남편이 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 남편이 다 이렇게, 예. 지내서 주방도 해요. 엄청 넓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식탁. 네. 다 이렇게 넣고 아직도 반복. 아. 아니, 감독님 식사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처음 보는 척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 저는 솔직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네. 가장 여기가 메인인데. 네. 사람마다 다 자기 친구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 저는 원래 보석 사는 게 팁인데. 네. 제 남편은. 네. 이렇게 사진기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는 게. 네. 실제로 취미가 네. 사진 작가예요. 아. 그냥 사진 작가이긴 하지만 본업은 사진 작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취미 생활. 선생님, 근데 어마어마한데요? 저요? 진짜? 저게 한 20년 넘게, 30년 안 됐는데 한 2억 원어치 되죠? 와. 저게요. 근데 앞으로도 또 더 모집할 게 많대요. 네. 와. 처음에는 1200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그냥 제가 사줬어요. 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이 사진도 이렇게 애술이더라고, 애술. 네. 그래서 남편이 저를 수시로 막 찍어요, 막. 아. 통화하면서도 찍어요. 내가 열받아갖고 있을 때도. 네. 자기도 모르게 찍는데요, 이렇게 아. 표정을. 근데 그 표정 이런 걸 찍는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좀 네. 요만해요. 이렇게 저기가 이렇게 네. 그 렌즈가 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CCTV를 어제 아. 어제 다른 것도 어제 정리도 사실은 이제 겨우 조금 마친 거 정리를 아. CCTV도 어제 들었어 어제. 네. 왜냐면 이게 부산을 우리가 모르니까 네. 전에는 있었던 곳은 그냥 문 열어놔도 누가 많아요. 네. 여기는 부산이라 몰라서 네. 안 되겠다 해서 지금 CCTV를 지금 달았거든요. 아. 그 다음에 저만의 공간이 있어요. 아, 선생님 혹시 침실 공개 하실 건가요? 네, 남편은 우와. 자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가 사용하는 안방. 네. 네. 여기입니다. 아.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와. 핑크색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네. 침대를 마련해봤거든요. 네. 아, 침실도 화사하네요. 선생님. 화사해요? 네. 저를 닮아서? 네. 근데 이런 거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 아, 남편이. 제가 감각이 진짜 좋아하니까. 좋으시네요. 감각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은은한데 멋스럽고. 그래요? 네. 그리고요, 제가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이번엔 사이 좀 좋게 해보려고 네. 여기 나이트 가운을 둘이 세트로 아. 해가지고 친한 척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보기 좋으세요. 왜냐면 이제 미금하게 좀 잘 지내야 되니까 네. 여기서까지 와서 막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입혀줬더니 좋다 입어요. 아. 그리고 또 여기. 네. 100원 아니에요. 그냥 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냥 네. 화장대.
이게 네. 욕조. 와 욕조가 네. 대단한데요. 제가 뚱뚱하다고 반신욕을 맨날 하라고 네. 선물한 거예요. 아. 네. 와. 반신욕하면 좋대요. 네, 그다음에 좋죠, 또 선생님. 이쪽에 이거는 어? 이거 여기는 진짜 저만의 공간. 아. 이게 흙침대잖아요. 네. 저는 이게 체온이 되게 차가워서 컨디션 나쁘면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누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추우면은 좀 뭐 컨디션 안 좋으면 여기서 서너 시간 누워 있다가 네. 제가 이제 안방 가서 자는 거죠. 아 이렇게 또 출입구도 이렇게 문도 이쪽으로 나져 있네요. 네, 이런 색깔도 다 남편이 했어요. 네. 제가 좋아한다고 다 핑크. 네. 이것도 핑크. 내 신발도 핑크. 아. 제가 네. 옛날에 너무 증하게 힘들었을 때 네. 핑크빛 인생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핑크색 막 좋아했는데 네. 인생이 정말 핑크빛 인생으로 바뀌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려서 네. 어디 가면 이쁘면 무조건 핑크를 입죠. 색깔. 근데 핑크색 좋아해보세요. 네. 이 한복도 핑크 아니면 제가 안 맞췄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핑크라서 좋아해요. 네. 그랬더니 그 한복 맞추는 주인이 핑크색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아, 들어주고 이렇게. 네. 센스 있으세요. 네, 네, 네. 와, 집이 진짜 쾌적하네요, 선생님. 제가 네. 안산 집은 처리를 안 했습니다, 아직. 네. 안산 집은 처리를 아직 안 했고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일시적으로 제가 이제 각자기 집을 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미비한 게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는 제가 밥을 제대로 해서 못 먹었어요. 네. 왜냐면 그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네. 이제 그 공양리 보살도 그 지역 사람을 썼고 또 신딸도 그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말소문이 네. 이버 선생님은 하루에 뭐 어? 옷을 몇 번 갈아입더라 중요한 건 팬티를 몇 번 갈아입더라 이런 소문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은 아줌마를 안 썼어요. 네. 그리고 제가 팔도 불편하지만 또 시간도 없는 데다가 세상에 사는 게 아니야. 네. 먹을 걸 제대로 먹고 산 적이 없어요. 그냥 김밥 조각이나 먹고 정말 배고프면 삼겹살 가서 사 먹고 네. 이러다 보니까 몸이 지금 부은 거예요, 제가. 아. 왜냐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몸이 붓진 않거든요. 그쵸. 제가 부기가 지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제 생각에 이렇게 일만 하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타지잖아요. 타지니까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잘 먹고 잘 살자. 네.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들을 보는 거죠. 네. 근데 전에는 구독자가 먼저였어요. 밥 안 먹고 어쨌든 하루에 그 새끼를 한 끼를 못 먹은 적이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어지러워서 119 실려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탈진해가지고. 그런 적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는 삶의 질을 높여야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저기 주방에 저 이모 네. 네, 채용을 했고요. 아. 제가 채용한 건 아니고 네. 남편이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당신은 좀 더 천천히 아. 좀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힘이 없으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야채 샐러드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채 샐러드나 이렇게 몸에 좋은 걸 이렇게 먹고 건강식으로. 네. 그 욕조는 뭐냐? 네. 이제 항상 쑥으로다가 네. 몸이 차갑잖아요. 아. 쑥을 강한 쑥을 제일 좋은 걸로 구입해 놨어요. 그래서 매일 저더러 일찍 일어나서 반신욕하는 습관을 들여라. 네. 밤에 일 끝나면 밤에 산책할 시간 있을까? 네. 그래서 산책하셔야죠, 선생님. 그러니까 산책하자고 한번 네. 했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어. 자기가 산책 해주겠대요, 이제.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변한 거야? 그랬더니 아 인생은 이제 이제 우리가 나이가 55세가 됐으니까 네. 제 남편 나이 저보다 사실 두 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노후를 조금 즐기면서 천천히 가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아. 명품 따위 같은 걸 안 사고. 네. 명품 아시죠? 여자 네. 좋아하는 거. 패물 같은 거 안 사고. 네. 저렇게 이모를 다 집에다 해서 하루 세끼 잘해줄 수 있는 그것만 먹고. 아. 저는 이제 앞으로 철제 보석이나 이런 거 돈 안 돌리려고. 네. 세상이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제가 돈이 없어 못해먹는 게 아니라 누가 집을 드리는 게 무서운 거죠. 근데 아 이제는 이쪽으로 가자. 네. 그리고 이제 됐으면 옷이나 배물이나 뭐 이딴 거는 이제 돈을 안 쓰고 네. 집에서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 그다음에 반신욕하고 산책하고 네. 그리고 일도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줄여주는지 모르겠네. 네. 오늘 저만 쉬잖아요, 4시에. 네. 오늘 그냥 오늘부터 시작해서 막
일이 몇 개인지 사실 몰라. 몇 개인지 봐야 돼. 하도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줄여야겠다. 네. 점화식이니까 그거는 이제 길을 모아서 해줘야지. 네. 점화식 끝나고 이제 며칠 지나면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게 대단한 모르겠네요. 그, 대선생님도 한번 오셔서 당일날 못 가시게 됐다는 소문이. 예, 네, 맞아요. 네. 한 3일을 계셔야 된다고. 맞아요. 네. 네, 여기서 금방 못 가요. 일하는, 일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셔가지고. 며칠씩 계셨다가 가셔야 돼요. 네. 네. 와. 근데 그것도 이게 우리 연암 선생님이 얼력이시고.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법당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